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키형이에요. 오늘 28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으악! 땅에 무언가가 기어다니고 있네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풀모노스 코르피우스입니다. 풀모노스 코르피우스는 고생대 석탄기 때 영국 스코틀랜드 쪽에 살았던 절지동물입니다. 풀모노스 코르피우스의 길이는 긴자 두 개보다 더 긴 길이. 무게는 정확하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풀모모스 코르피우스의 뜻은 폐 정갈이란 뜻으로 라틴어인 폐와 그리스어인 정갈을 합쳐서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풀모모스 코르피우스는 육지에 활동했던 정갈들 중 거대한 정갈로, 석탄기 때 이런 거대한 정갈이 나온 이유는 바로 아르투로 플레오라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석탄기의 환경은 산소가 현재보다 많았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져 당시 절지동물들이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풀모노스 코르피우스도 역시 거대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풀모노스 코르피우스는 현재의 정갈들처럼 꼬리에 독침이 달려있는데, 거대한 덩치의 독침이라니 정말 무서운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풀모노스 코르피우스가 가지고 있는 독은 약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의 정갈들은 덩치가 클수록 가지고 있는 독이 약하고 반대로 덩치가 작으면 강한 독을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덩치를 가진 풀모노스 코르피우스의 독은 약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모노스 코르피우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풀모노스 코르피우스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현재의 정갈들처럼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절지동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대한 집게를 사용해 먹잇감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이 약하지만 독침을 사용해서 집게발로만 잡기 어려운 덩치가 큰 먹잇감을 마비시켰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모노스 코르피우스는 눈이 커서 시력이 좋았기 때문에 먹잇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풀모노스 코르피우스는 석탄기 이후 멸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아르투로 플레오라처럼 석탄기 이후 산소량이 낮아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웠고, 이렇게 변하고만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해 멸종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풀모노스 코르피우스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